신 김기주, 저하께 문안드리옵니다.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저? 오랜만이요. 도성에 언제 돌아왔소? 어제 돌아왔습니다, 저. 헌데, 그 사이 궐과 도성에 참으로 참담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신 조정의 신하로 망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저. 헌데 영감께서는 무슨 연유로 두군 나리함께 입궐하셨소? 아, 입궐하는 길에 시정당 앞에서 그저 우연히 뵈었습니다. 두군 나리께서 내전에 일이 있으시오 입궐하시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대감.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연통이라도 주지 그랬더냐. 송구하옵니다, 저하. 그래, 난 일이 있어 이만 가봐야겠다. 그럼 또 보자꾸나. 예, 저하. 어찌하여 저하께 사실 나르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중전마마를 배알하러 간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은 세손자의 마음이 심란한 때가 아닙니까? 공연히 번거로운 말씀을 드려서 무엇하겠습니까? 자, 이만 가시오, 나리. 보이차일세, 청황실에서만 진상되는 귀한 것으로 내 군들이 들 것이라는 말을 듣고 함께 맛을 보고자 오늘 처음 꺼내 보았네. 망극하옵니다, 중전마마. 두군 나리와 함께 들어 소신 또한 이에 광역을 입게 되었사옵니다, 마마. 제천에 있는 궁방전 문서다. 왕족이라곤 하나 변변한 일가도 없이 사가에 나가 있으니 여러 가지로 지내기가 불편할 것이다. 요긴하게 쓰거라. 아니옵니다, 마마. 궁방전은 사사로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옵니까? 저희들의 형편은 종부제 살펴주니 괘념치 마시옵소서. 은원군 나으리, 중전마마의 뜻을 어찌 그리 헤아리지 못하시옵니까? 아닙니다. 은원군 말이 맞습니다. 허나 은원군, 이는 중전이 아닌 할미로서 건네는 것이니 손자로서 더는 물리지 말고 그냥 바꿔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세손은 시정에 미숙하여 국사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경들은 그런 세손을 온전히 보필하지 못해 백성들의 삶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으니 과인은 더 이상 뒤에 물러서 이 사태를 좌시할 수만은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 하여 난 오늘 이 자리에서 세손에게 내린 대리청장의 교서를 처리하고 세손에게 임한 임금의 권한을 모두 걷어들일 것이다. 어찌 이리 경솔하십니까, 오라버니? 마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켜보는 눈이라도 있으면 어쩌시려고 군들을 이리 한 번에 거래드리십니까? 조심성이 없으셨습니다. 어찌 마마께서 눈치를 보십니까? 새뿔도 당김에 빼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일로 허튼 소리라는 자는 소신이 손을 볼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오라버니. 계획을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완전한 준비가 갖추어질 때까지 늘 신중하고 경계를 해야 합니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마마. 헌데 어찌 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모로 은정군이 나은 듯한데. 마마께서도 그리 보셨습니까? 아직은 어린데다가 외척 또한 함유합니다. 마마께서 장차 수렴청정을 하시어 종사를 바로 세우시는 데는 은정군이 더 적합할 듯하옵니다.